한국의 맛을 보러 가기 전에는 아, 준비할 게 있어요. 슈퍼히어로 느낌이 나요. 발톱이 있으면 아, 힘이 생겨요. 그리고 모자. 저 어때요? 화장실 없을 수도 있잖아요? 무조건 갖고 다니는 지사제. 자 여러분 가볼까요? 이제 출발! 준비를 따로 해가요? 엄청 해야죠. 자 오늘 날씨도 딱 이렇게 시원하게 딱 적당한 날씨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게 밖에서 활동하기엔 딱 좋은 날씨니까 참 기대가 돼요. 저는 이 한국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고생 끝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좀 고생을 잘 한 다음에 먹으면 기가 막히거든요. 아, 그래서 그렇죠, 그렇죠. 저는 오늘 등산하러 왔어요. 바로 여기 관악산. 관악산이 은근히 높아. 맞아요. 엄청 높아요.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가파른 언덕 있죠. 등산 시작이요. 아 벌써부터 음식이 땡기네요. 아, 벌써부터 허벅지가 예고편을 보여주고 있어요. 허벅지가 오늘 힘들 거야 이러고 있어요. 오, 이것도 있네요. 요거 요거. 어 뭐야? 이 귀신 같은 거를 그 놀리키려고 하는 그거죠? 그 뭐라고? 천하 대장군, 지하 여장군. 얘는 많은 거 보니까 여기 옛날에 귀신이 많이 나오는 거죠. 성격 좀 좋아 보이는 애들도 있고 약간 찌그러들어 있는 애들도 있어요. 얘는 성격이 좋아요. 얘는 좀 찌그러들고 얘는 맛이 갔어요. 뭐야? 장동민 씨가 이거 똑같이 얼굴 무사하는데. 똑같대요. 똑같죠? 20년 전 거. 안녕하세요. 얼마나 남았어요? 어디 가야 되는데요? 아, 정상 가려고. 한 시간 반? 한 시간 반이요? 한 시간 반? 금방 가요. 금방 가요? 당황했어. 한 시간 반 금방 가면. 금방 가, 금방. 안녕하세요. 얼마나 남았나요? 여기서 한 2시간 가야 돼. 2시간이요? 아, 더 늘었어. 2시간. 한참 남았네요. 네, 천천히 가면 돼. 아, 천천히 가면 돼. 길을 잃은 거 아니에요? 여기 어려운 코스로 갔나 보다. 네, 좀 힘들었어요. 좀 힘들지만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네. 많이 안 남았을 거야. 아,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. 한국산 ASMR. 어, 매미 소리. 아름다운 뷰네. 아, 자, 갈까요? 중전에 다 된 것 같아요. 반지의 제왕 아닙니까? 오, 점점 경치가 나오고 있어요.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 쾌감이 있죠? 오우. 아이, 조심해야 돼요. 에, 조심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, 여러분. 오, 땀 펑펑. 아, 이제 마지막이니만큼 길도 험합니다. 얼굴 이제 토마토 색깔 진짜. 오. 오, 이제 얼마 남았어요. 오. 오, 이제 뷰가 보인다. 이야. 살아있네. 바로 이 뷰를 위해서 제가 고생한 거. 이야. 고생했어. 여기 마치 안주라고 솥바 그냥 준비돼 있어요. 돌 솥바. 이거는 이 기회에서도 본 것 같아요. 네. 아니 다리보다 입이 더 힘들겠어. 이제는 고생 끝에 그 진짜 음식 먹으러 가야죠. 자 그걸 먹으러 가기 위해서 순간 이동 할게요. 안 가지네. 아 이게 옛날 예능 보면 바로 이동이 되잖아요. 많이 보셨네. 한국에 오래 사셨네. 즐겨봐 이 채널.